업보처럼 유전되는 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에스겔서에 에스겔 16장은 내가 말한 적이 없고요. 에스겔이 하여튼 어느 장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것. 당시 에스겔 시대 때,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왜 이 꼴을 당하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조상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에스겔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살고 아버지의 죄로 죽고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의 의로움으로 살고 자녀 세대의 악으로 죽는다. 이걸 에스겔에서 두 장에 걸쳐서 한 장은 33장이고 또 한 장은 16장인지 18장인지 헷갈립니다만 18장 같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이나 에스겔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입장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네 교회 안에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한 이야기일 거다 싶어요. 근데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들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못된 마음들이 있죠. 그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가게에 흐르는 것이진 않겠다 싶어요. 만일 가게에 흐른다면 부모가 하는 행실, 짓거리들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다 보니 이거 참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그걸 본 저의 딸아이들이 그거를 본받게 될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잠을 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허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심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본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런 깊은 것에 대해서 제 주위에 영빨 겁나 센 분들은 많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던 말씀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인 거고요. 죄의 유전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그거 우리가 붙잡고서 내가 한 줌도 안 되지만 그 영광의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겠다 싶습니다. 죄라는 것은 뭐가 죄일까요? 저는 죄는 관계의 파괴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강의 안에서도 아마 했을지도 제가 작년에 한 영상이라서 뭔 말을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죄는 관계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저는 이거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웃을 짓밟고 부정하고 모욕하게 되면 저는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내가 나를 부정하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짓밟는 것 전 그건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의 파괴, 나 자신을 짓밟든지 이웃을 짓밟든지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것 전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일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존중하는 것, 날 존중하고 날 귀히 여기고 내한테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겠고요. 그리고 그럴 때 내 이웃 역시 존귀하게. 근데 자기는 막 함부로 하면서 이웃을 존귀하게 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통해 자기 존재감을 얻으려는 전 또 다른 죄악의 결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겠죠. 이거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